팟캐스트의 새로운 혁명 스타 레벨상 넘버원에서는 MC 지윤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언제나도 늘 듬직하고 멋진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동춘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김동준입니다. 네, 두 분 굉장히 옷이 산뜻해요. 그쵸? 기분도 제 기분도 산뜻하고 스튜디오의 분위기도 산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윤 씨 옷이 제일 산뜻해요. 그냥 지금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시원해 보여. 빵빵빵 나가지고 옷들에 펑크가 구멍. 네. 부러워요. 빵꾸. 고마워요. 네. 아, 우리 또 이렇게 얘기 시작해봤는데, 언제 봐도 이 두 분 참 즐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두 분 말씀을 또 왜 꺼내냐면, 이렇게 해설을 하시잖아요, 밸런스 게임에서.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정말 뭐, 딱 꼬집어주는 그 명쾌한 해설도 있지만, 재밌다라는 재밌는 그런 해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쵸? 사실 요즘, 프로게이머들이 멋진 경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해설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멋진 경기가 실제로 와닿기도 하고, 약간은 이게 멋진 경기가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잘하나 봐요. 아니, 근데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정말 해설자의 몫이 큰 열심히 하고 있죠. 맞죠. 네. 뭐 경기가 우선 재밌어야 된다는 게 기본이겠지만, 네. 네, 그렇다면 라디오 같은 거 중계 들어보면은요, 보이진 않지만, 네. 그 해설자의 몫이 얼마나 큽니까? 그쵸? 그것만 봐도 생생하게 알 수 있고, 재미있고, 그쵸? 예. 그 요새 스타크래프트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보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분명히 선수들이. 팬들이 많이 그러시죠? 예, 그렇다고 치고요. 네. 예, 그 선수들이 한 80%에서 90%의 몫을 해준다면은 그 나머지의 부분들을 해설자들이 좀 더 즐겁게 좀 포장을 해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맞아요. 네. 해설가가 없는 그 스타일이 그는 글쎄요, 생각하기가 힘드네요. 그냥 경기만 나온다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면 밋밋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김동준 해설에 장점한다면은 정말 그 딱 오버해줄 때 오버할 줄 아는. 힘을 실어줄 줄 아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항상 깔끔한 경기, 깔끔한 그런 해설 중에, 그쵸?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너무 쑥스러워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못했는데, 저는 그냥 제 해설에 관해서 자부심을 갖는 부분이라면 딱 네. 하나, 뭐. 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 뭐, 실제로 해설을 네. 하다 보면은, 예, 틀리는 경우도 있고,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고, 있잖아요. 예, 뭐, 실제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예, 전체적인 방송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언제나 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게이머 시절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예, 지금 이렇게 방송 무대에서 멋진 무대를 멋진 경기를 펼치는 게이머들을 보면 감탄이 정말 절로 나와요.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 이런 생각 드는 게 있어요. 대비되면서 네. 저는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러면 반면에 선출 씨는 무슨 이상한 말 하려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냥 대답하기 싫어요. 그냥 말하기 싫어요, 지금. 아,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 임성태 씨의 표정이었습니다. 재밌잖아요. 네. 물론, 스타레고 할 때보다는 좀 재미를 덜 하시더라고요, 리그 긴장할 때는. 그렇지만, 그래도 엄청난 면이 매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해설 매력. 그냥 저는 그 이승환 해설이나 김동준 해설과 같이 하잖아요. 네, 태양은 어차피 둘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다리예요, 그러면? 네, 아무튼 뭐 다리건 뭐건 간에 네. 그 태양, 네, 저의 태양이신 이분을 네, 가만히 딱 이렇게 가운데에 놓고 저는 옆에서 돌면서 그분이 안 보는 부분 혹은 그분이 생각 안 하는 부분을 한번 찝어보려고 그냥 단점을 메꿔주기 위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저는. 그럴싸한데. 그럴싸한데. 네. 아주 내 해설이 정말 좋았다. 해설가 나온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두 멋진 해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 MC게임 리뷰가 빛나고 또 이 두 멋진 해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스타 레볼루션이 빛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두 분이 함께하는 그때 그 순간 여러분들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재훈 선수입니다. 위쪽을 가져왔습니다. 12시 쪽에 이재훈 선수가 보입니다. 아래쪽 6시에 가면은 이명환 선수가 놓여있고, 이명환 선수 6시, 이재훈 선수 12시. 네. 1차전 레이더스 4에서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 이명환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MBC 게임에서는 톱 걱정이 더 자신있다라고 자신의 소견을 밝힌 그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 정도로
MC게임 내에서만큼은, MC게임에서 사용되는 맵에서만큼은 프로토편이 할만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최근 데이터가 아무리 좋은 이재훈 선수라고 할지라도 네. 이재훈 선수 뭐 주눅들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플레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아까도 슬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훈 선수 최근 10경기 베테랑전 성적 9승 1패, 임요환 선수 5승 5패예요. 그런데 이재훈 선수 9승 1패 1패의 주역이 임요환 선수. 예. 그참 관계가 묘한 거예요. 네. 그것도 MBC 게임에서 A매치 상대 전적을 만들어낸 그 경기입니다. 예. 모든 대회 포함 상대 전적은 5승 3패로 이재훈 선수가 앞서고 있지만 MBC 게임 A매치 상대 전적은 1패로 임요환 선수가 1승이거든요. 네. 지금까지의 상대 전적을 보면은 참, 그러니까 누가 쭉 연승을 하고 누가 쭉 연패를 했다는 것보다는 주고받는 양상을 많이 띄워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기록이 누구에게 넘어갈 것인지. 대타라면 4승 1패. 10경기 따지면은 네. 9승 1패. 9연승 중. 8연승 하다가 1패를 당하고, 예, 예 다시 1승을 했습니다. 예, 네. 네. 잠깐, 운동을. 자, 또 이재훈 선수가 처음에 이제 게이머로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그런 또 계기가 된 그 상대자도 임요환 선수입니다. ITV에서 있었던 예. 네, 프로대 길드 경기 거기에서 또 임요환 선수를 맞상대를 해서 그때 무명의 이재훈 선수가 임요환 선수를 맞상대를 해서 이기면서 네. 네, 2001년도에 자신의 어떤 이름을 또 날리기 시작한 그런 모습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걸 막아놓은 임요환 선수 네. 이재훈 선수는 게스트를 제출하면서 사이버넷 스코어를 올렸습니다. 분명히 드랍식으로 상대방의 네, 상대방에게 견제를 또 줄 수도 있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임요환 선수가 원팩 원스타 빌드를 또 활용할 만한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저위치에 지금 프로브를 대기시켜놨고요. 팩토리를 올리고 있는 임요환 선수, 코어 완성됩니다. 프로토스 유저들이 임무와 칭찬하는, 대프로토스전 최강 캐랑이, 예. 전상욱 선수입니다. 네. 예, 방송 경기에서의 플레이나 성적과는 좀 별개로, 그러니까 네. 뭐 연습 경기를 했을 때 강함을 느끼는 선수가 전상욱 선수라고 뭐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 전상욱 선수가 얼마 전에 듀오 팀에서 SK텔레콤 듀오 팀으로 이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전상욱 선수만의 대프로토스전 노하우를 또 임요환 선수가 많이 또 예, 서로 교류를 하면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전상욱 선수가 이재훈 선수의 스타일도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예. 사전 정보, 예. 사전 정보에 의한 연구 이런 측면에서는 임요환 선수가 좀 더 깊이 있게 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거리역 돌아가지 않는 가운데 로보틱 스포츠 1승 올라가고 있는 이재훈 선수 커맨드 센터를 선택한 임요환 선수입니다. 미네랄 확장기지 쪽으로 지금 날리겠다라는 생각을 임요환 선수 하고 있죠. 옵서버터이네요. 대원님, 승리만 보세요. 서기리님이 만드신 기업입니다. 들어가지 못한 SCB. 임요환 선수 굉장히 꼼꼼하게 정찰했습니다. 센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숨김 건물을 지울 수 있을 만한 공간을 SCB로 빙 돌아왔죠. 뒷뒤로. 네. 자, 옵서버터이를 올렸던 이재훈 선수 앞마당 지역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아닌 것 같죠. 지금 커맨센터 위치 그렇죠. 미네랄 멀티죠. 미네랄 독특합니다. 예. 예. 앞마당 멀티를 가져갈 거면은 그냥 밀고 나오면서 커맨드 센터를 그 앞마당 위치에다가 지었을 텐데 본전 안에다가 짓는 것은 역시 뭐 들키지 않겠다라는 의도도 있겠지만 미네랄 확장기 쪽으로 첫 번째 멀티의 가지를 뽑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원팩토리 상태에서 지금 또 스타포트를 올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드랍쇼 확보하면서 기동력 있게 네, 프로토스가 확장할 공간에다가 타격을 또 주겠다. 그러면서 타이밍을 뺏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재훈 선수 옵저버 드라군인데 예. 예,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멋있네요. 예, 날개입니다. 윙. 예, 이재훈 선수 예전에는 베테랑전 거의 한 90%의 확률로 예, 옵저버 드라군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뭐 리버를 네. 쓴다거나 더블 넥서스를 한다거나 뭐 이런 전략적인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네. 오늘 경기는 보고 철저하게 맞춰가겠다는 생각하에 옵저버 드라군입니다. 네. 자, 이재훈 선수는 지금 미네랄 머지 쪽이라는 것을 봤죠. 옵저버를 통해서 그리고 스타포트에
컨트롤 타고 붙게 하는 가운데 뭔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예, 공중성으로, 공중권으로 그, 올 수 있는 상대방의 어떤 그, 셔틀 견제. 그러니까 네. 셔틀에 리버를 태워서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분명히 또 이재훈 선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스를 생산을 해서 상대방의 태크도 확인을 하고 또 셔틀로 자신을 견제하려고 한다면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의미로 스타포트에서 레이스를 생산하네요. 이재훈 선수의 경력 움직임이나 전략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일반적인데 이재훈 선수의 지금 멀티 이 위치 선정과 빌드오더 같은 건 좀 독특해요. 확실히 좀 독특한 느낌이 듭니다. 아, 셔틀이 나오고 있는데 셔틀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나빠 내려갔는데요. 야 이거 진짜 이재훈 선수 만약 의도하고 있었다면 진짜 무서운 선수입니다. 그리고 셔틀이 아무것도 못하고 민간에 이날 날아갑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훈 선수는 드래곤을 셔틀 기다리면서 드래곤을 저 앞쪽에다가 이동을 시켜놨던 것을 셔틀에다가 수질러 태워가지고 그 타이밍에 만약에 테란이 원팩 유지하면서 앞마다 다른 곳에다가 확장할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면 그냥 또 뚫어버릴 법한 그런 그 판단도 할 수 있었고 리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리버 완전히 계획의 차질인데요. 이재훈 선수 드래곤으로 압박하면서 수질럿에 리버 태워서 상대방 본진에 타격. 이것이 지금 이재훈 선수의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은 이미환 선수의 레이스 한기 때문에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미환 선수는 노력파입니다. 철저한 연구를 통해 완벽한 전략을 선보이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감각에 의존하는 다른 선수들이 저런 플레이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건 감각적인 플레이네요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레이스가 날아가서 셔틀 격추하는 저 딱 타이밍은 이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보틱스 서포트 대리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리버를 쓸 타이밍이 지금은 없어요. 팩토리가 팩토리 4개 이거 앞마당까지 먹고서 완전히 경기를 중반까지 원하는 대로 자원 싸움으로 이끌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재훈 선수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이재훈 선수, 이재훈 선수. 이재훈 선수는 사실 공격권이 있다기보다는 견제권. 이거 또 두 번째 셔틀. 이 킬스 일기역에 있는 게 바로 저 셔틀 잡은 건데. 레이스가 또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셔틀 쓰기가 또 껄끄럽죠. 셔틀에다가 또 리버라도 태울라 쳐도 사실 체력이 많이 깎였고 레이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요격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때. 지금 저 레이스가 두 번의 견제를 막아낸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게스트 쪽 이미원 선수가 카메라에 잡힌 모습입니다. 참 이재훈 선수의 모든 생각들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훈 선수는 이제 잘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이거는 이재훈 선수가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셔틀에 조금만 맞으면 아시죠? 털에 조금만 맞으면 더 이 리버가 이 셔틀이 공중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선 안 되는 상황이죠. 사이로 들어옵니다! 그 길로 돌아가서 차라리 미네랄 확장기 쪽에다가 떨어뜨리는 게 훨씬 나았을 뻔했네요. 그렇죠. 자꾸 막힙니다. 계속 막힙니다. 이재훈 선수 지금의 플레이는 좀 타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셔틀이 한번 잡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재훈 선수가 떨쳐버리려면 떨쳐버릴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플레이는 이재훈 선수에게 당했다! 라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한 데미지였습니다. 리버를 활용한 늦은 리버를 활용한 어떤 견제 이런 카드로 지금 그 상대방의 멀티 타이밍이라든가 혹은 팩토리가 늘어나는 타이밍을 뺏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러질 못했어요. 가는 곳마다 터렸습니다. 이제는 셔틀에다가 질러 태워가지고 테란이 튀고 나올 수 있는 타이밍에 탱크 위에다가 드랍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차대로 마둔 올라가 있는 이재훈 선수 어떤 형태의 공격이나 견제는 지금 들어가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미환 선수가 멀티 타이밍 늦지 않았고 팩토리가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4개까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견제를 들어가서 성과를 볼 만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두 가지 남다 이재훈 선수 지금까지 한 거 아무것도 먹히지 않은 상태. 상황상으로 이미환 선수가 대단히 좋죠. 자 스파이더 마인까지 개발된 상태에서 벌처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다가 만약에 벌처에 휘둘리게 된다면 절대 미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죠. 비어있는데요.
뒷골목도 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 베럭스로 막아놨다가 빠져나가고 예, 건물 띄우면서 예, 다시 또 닫고 예, 무슨 문 열어놓는 것처럼 예, 상당히 센스 있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마인 배설을 해놓고 거기다가 SCB 미리 옮겨놓은 다음에 확장 예. 예, 선택하려고 하는 유명 선수의 판단 나쁘지 않죠? 여기서 자, 이런 예. 이런 그 벌처의 견제에 의해서 병력 손해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열리게 되면 그렇죠. 투구가 데미지를 안 입을 내 안 입을 수가 없죠. 강제로 들어갑니다. 야, 인조한 선수의 완벽한 지금의 승리를 위한 스토리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야, 이거 구성 1패 이재원 선수가 이렇게 태란에게 휘둘립니까? 예. 어, 여기 여기 또 아이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겁니다. 진짜 이길 수 없는 시나리오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야, 참 빠져나가고 그 레이스, 예, 레이스의 예. 터트 격투에 이어서 예, 레이스의 철저한 정찰 그래서 또 두 번째 점수까지 레이스를 깎아놓은 덕분에 예, 터렛에 의해서 공중폭탄을 하는데 성공했죠. 야, 이번 그리고 경기는... 3차는 공격 예. 이런 식의 공격들 너무 좋은데요 플레이가. 아 이번 공격 이번 그 경기는 거의 이재원 선수 마음먹은 대로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예 이재원 선수의 이런 언더커트는 정말 좋습니다만 정말 좋은데 예, 좋아도 예 이렇게 병력 싸움에서 이득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원 선수가 상황이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예 멀티가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투를 했으면 아주 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예. 멀티가 프로 타격이 엄청나게 예 커졌던 예 커진 이런 상황에서 전투를 잘해봐야 예 멀티를 잘 돌렸을 때와는 확실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자, 저 캐리어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네. 것 같습니까? 시간을 한 번의 싸움을 완벽하게 또 승리로 거둬야죠. 자신의 병력을 바꿔주는 것보다는 자신의 병력을 어느 정도 살린 상태에서 테라의 병력을 전멸시킬 수 있는 카드가 나와야죠. 투셔틀 플레이. 아, 투셔틀, 예. 야, 그래서 예, 예, 예. 선택한 투셔틀 플레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예. 예. 상황이 전혀 얼굴에서 읽히지 않고 있는 네. 이재훈 선수. 이재훈 선수의 특유의 예, 표정이죠. 아빠고의 표정. 예. 네, 드랍팁이 지금 또 나왔는데 차라리 에이스를 동반을 해서 예. 언덕이를 치고 나갈 때 예, 셔틀 견제를 좀 최소화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더 뭐 드랍팁을 사용을 해서 상대방의 자원적인 타격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그것이 예, 특히 큰 도움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빠져나가네요 드랍팁. 자 이재훈 선수 지역적으로 유유히 날아가는 드랍팁입니다. 태연원이 지어지긴 합니다만 자 저거 다 스타게이트 둘 가동 중이고 다 걸리겠고요. 쫓아가고 있는 드래곤 전진 타이밍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인가요 이면 선수. 자, 벌처가 내립니다. 벌처가 내립니다. 캐논, 이미 지어져 있는 캐논은 닿지 않습니다. 자, 잠만 하시고 들이닥치고 있는 벌처! 아, 양쪽에서 제대로 흔들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건. 예. 예, 아, 예. 캐논 닿지 않고 또 프롬 잡아주고 있는 이면! 어쨌든 캐리어는 떴고, 전진할 거면 지금 전진해야 됩니다, 이면 선수. 그렇죠, 이면 선수 예. 지금 전진해야죠. 페란의 아, 슈트 타이밍은 네. 지금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예, 어쨌든 예. 뭐 드랍팁 견제라든가, 예, 앞마당 쪽에 들어오는 벌치 견제라든가, 언덕 쪽에 대비하고 있는 그 프로토스의 병력을 빼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언덕 위 지역에 예, 그렇죠. 지금 올라가야 돼.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야죠. 예. 언덕 위 지역에 프로토스의 병력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이 상황이 지금 테란에게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캐리어가 또 많이 모이지 예, 않았을 때. 지상 쪽으로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상군 병력과의 싸움에서 압승을 거두고 멀티 타격 주고 그 다음에 캐리어가 좀 많이 쌓였다 싶으면 뒤로 한번 뺐다가 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골리앗과 함께 오는 이런 식의 어떤 그 테란의 공격을 지금 선보인다면 유명한 선수 이 경기 무조건 이깁니다. 자, 투셔틀이거든요. 투셔틀. 자 투셔틀과 그리고 캐리어. 네. 자 진격하고 있는 이면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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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범장에 합류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차트를 통해서 견제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오고 있는 이명현 선수의 세트 경력을 줄여주고 있는 이재훈 선수 뒤쪽에서 예. 드래곤에 이명현 선수는 지금 예, 센터 쪽으로 진출해서 상대방 안마나 쪽으로 가는 병력, 이 병력은 가던 길 가야 됩니다. 이 병력이 자신의 본진 안에 뭐 안마나 쪽으로 해준다고 이러다 보면 더 피해가 크거든요. 급하긴 했겠습니다만은 예. 네, 이병영은 전멸이고요. 네, 이병영 선수의 진출 병력 지장고 잠멸합니다. 일단은 앞서가는 병력이 잠멸합니다. 와, 네, 이재훈 선수 맞습니다. 네, 이재훈 선수가 한시 지역에 병력을 자리 잡고 있었던 건 후속 병력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나요? 네, 만약 그렇다면은 야, 이거 이재훈 선수의 나이스 플레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구속 1패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요, 예, 자, 뭐 발걸음을 묶기는 했었는데. 캐리어가 또 얼마나 쌓이느냐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네, 이명 선수가 첫 번째 진출했던 경우에는 효과를 많이 못 봤습니다. 상대방의 지상 명령을 다 잡아주거나 혹은 더 앞서서 생각을 해보자면 앞마당에 그 넥서스에 있는 후에까지 좀 타격을 주는 것까지 이명 선수는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그게 좀 빨리 바뀐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일단 골리앗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이명 네. 선수입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예, 앞마당이 아니죠. 예, 미네랄 그 지역을 워낙에 빨리 가져갔고 예, 뒤에 앞마당까지 가져간 데다가 자원적 타격이 없었기 때문에 예. 임유환 선수의 후속 병력 네.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업그레이드까지 잘 되어 가고 있고요. 네, 반대로 생각을 해서 또 이재훈 선수는 멀티를 그만큼 늦게 가져갔고 부부가 예. 또 잡혔기 때문에 미네랄의 여력이 아직 있어요. 이 네. 확장지 그대로 유지하고서라도 예, 1, 2선 계속 찍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타이밍만 더 뺏어서 예, 어느 정도의 싸움을 거둔 상태에서 그 캐리어가 좀 쌓이게 된다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멀티를 찍어봤네요. 그래서 이재훈 선수의 멀티를 찍어가고 있는 이재훈 선수입니다. 우리 지상과 함께 싸우고 있는 이재훈 선수의 전투 구도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지금은 탱크부터 잡아야죠. 캐리어는 탱크를 예, 찍어서 잡아주고 드라군하고 매치업을 예, 골리앗과 드라군이 매치업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탱크 일단은 예, 잡았어요. 네. 여기 이재훈 선수 너무 잘 싸우는데요, 이번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탱크 없어요. 탱크가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골리앗과의 한 번만 더 타이밍을 뺐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캐리어가 쌓이고 캐리어가 쌓였습니다. 드라군 그대로 있습니다. 캐리어가 쌓이고 드라군이 어느 정도 받쳐주게 된다면은 센터 싸움에서 좀 우위를 정하고 캐리어는 공중 유닛입니다. 예. 상대방의 본진을 또 훔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구분한 네. 지역을 다 열어보죠. 이재훈 선수가. 예. 와, 그 싸우는 진영.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정술적인 플레이가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임유환 선수 자원에 기대 부석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럼요. 예, 이 지역까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지역을 뺏기면은. 이 지역 뺏길 가능성 높아졌죠. 지금 예.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거 당하려고 들어오는 병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은 포기한다고 놓고, 임유환 선수 미네랄 확장기지 쪽에 이제 자원 덜 써가지고. 떨어지겠죠. 떨어질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이 자원 그렇죠. 예, 소진이 되고 저 7점 확장기지 뺏긴 상태에서 만약에 프로토스 멀티 한 군데 더 한시 지역 성공하면 예. 캐리어 쌓아간다. 아, 이런 전투는 지금 임유현 선수에게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 예. 캐리어가 지속적으로 살아남고 있고 예. 이번 전투에서 보는 손해로 인해서 임유현 선수는 이제 자원에서 앞섰던 부분이 없어요. 캐리어가 예. 쌓이고 완전히 없어요. 이제. 이제는 순수의 병력 싸움 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 예. 왜냐? 다섯시 지역에 혹이 적게 가져갔었던 멀티 지금 날아갔고요. 예. 예. 7시죠? 이승훈 해석께서 짚어주신 대로 미네랄 멀티는 이미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도 계속 전투를 하면서 임유환 선수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자원에서 맞섰던 예. 네. 한두 발짝 앞서갔었던 그 격차는 제로가 됐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졌는데 캐리어를 잃지 않았다라는 거. 상대는 캐리어가 많단 말이에요. 네. 인정길 이거 이재훈 선수의 역전승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예. 자, 캐리어가 한 대는 잡혔는데 한 대는 잡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센터를 뺏겼고 지금 여기까지 드래곤이 여기까지 출발했습니다. 정신없죠. 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명현 선수가 아까 드랍팁으로 상대방의 예, 본진에다가 벌써 내기 드랍하고 앞마당 쪽에 예, 벌써로 흔들면서 지출했던 타이밍이 있죠. 그 타이밍에 프로토스에게 절대적으로 예, 프로토스 앞마당 쪽에 타격을 줬었어야 됩니다. 야, 앞마당에 타격을 못 주는 상황이었으면 센터에 자리 잡기라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센터에 다리고 못 잡고 승속수령력은 단수지역에서 드라곤에 커트 당했던 네. 그 플레이 때문에 지금 이재훈 선수가 이렇게 상황이 좋아진 거거든요. 이재훈 선수 장난 아닌데요. 와, 싸웁니다. 무지막지하게 경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고 경기가 문제를 생각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가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어쨌든 잘 싸워서 예. 잘 버텨내면서 그러니까 유닛 싸움에서 확실하게 이득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 멀티 차이가 조금 난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상황은 안 들어요. 자, 드라곤 살아남아서 앞마당으로 뒤잡힌다. 이재훈 선수 여기가 유일한 지금 이재훈 선수의 자원체 지출인데 예, 센터 쪽에서의 센터 쪽에서의 그 전환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전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뒤쪽으로 들어오는 네, 드라곤 병력에 대한 대비를 할 겨를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드라곤들이 앞마당까지 데미지를 줍니다. 와, 자, 예, 도쪽, 예. 데이쪽에도 뭐가 있는지 접속하면 되십니까? 네. 아, 정렬이 맞습니다. 예, 이건, 무리가 있죠. 예. 보시죠. 예, 예. 접속은 센터 뭐, 예, 그냥 뭐, 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고. 예. 자, 고민스럽습니다. 이명환 선수 고민스럽습니다. 앞마당 마비됐어요. 이상도 많지 않습니다, 이명환 선수. 세 번의 싸움에서 패배를 하면서 경기가 기울었거든요. 예, 한번 진출, 이재훈 선수가 잘 막았고 두 번째 진출도 역시 잘 막았고요. 커맨드 1.4로 예. 바로 예, 상대방의 자원체 지출 끌어버렸고 예. 가장 아픈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훈 선수 자원체를 끊겼거든요. 자, 또 커맨드 1.4 했으니 막 골라 잡아내고 있는 이재훈 선수, 이재훈 선수! 이러면 한시적 돌리고 앞마당 쪽에 데뷔 드래곤 그래도 막았습니다. 결국 못 쳤어요. 야, 그러면 앞마당 또 돌리는 데 있어서 시간 더 뺏긴다라는 얘기고 일곱 쪽은 돌아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예. 이재훈 선수 뭡니까? 예.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재훈 선수는 지금 자신의 멀티 확장도 중요하지만 한시지역을 견제하는 것이 필수적인 예, 승리 요소입니다. 한시지역을 내버려 둔다면 이 지역이 갖는 지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캐리어를 이렇게 예, 한 기, 두 기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만큼 쌓이면서 네. 좌절이거든요. 또 지상불량 네. 언덕 위에서 드래곤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캐리어는 공군 유닛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 지형에 상관없이 또 전장에 그대로 투입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골리앗은 줄어간다고. 자, 베럭스가 다시 건설되고 있는데 혹시 베럭스가 깨져서 다시 건설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체제를 바꾸기 위한 건가요? 일단 깨졌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훈 선수 한시 지역이 좀 안정됐다 싶으면은 총공격을 또 시도할 것 같네요. 배터리까지 건설해가면서 예, 캐리어에 실드까지 채웠습니다. 완벽하게 안정감을 찾은 상태에서 이재훈 선수 초반에 포부 타격을 받았어요. 아, 지상군으로 밀고 나는 이재훈! 지상군 규모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빈약한 이재훈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캐리어를 잡자니 골리앗을 찍어야 되고 예! 지상군을 잡자니 탱크를 찍어야 되고 자원은 부족하고 아, 그러면서 캐리어는 캐리어대로 멀티 견제 드라곤 밀고 있는 이재훈! 이런 경기 이렇게 놓치면은 다음까지 예. 분명히 이재훈 선수에게 데미지가 있습니다. 경기 잘 만들었는데 경기 잘 만드는 걸로 내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압도적으로 패배한 그런 상황보다 오히려 어찌 보면은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경기가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상황이 그렇게 예.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지금 예. 이재훈 선수가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유리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 예. 예, 그렇죠. 그러나 또 이재훈 선수의 가장 불안한 점은 뭐냐면은 캐리어가 잡히면 지상군에는 어쨌든 밀린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재훈 선수가 7시쪽 확장 기지를 가져가면서 머릿속으로 그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캐리어, 캐리어를 잡자라는 겁니다. 지상군 쪽으로 이제 예, 시선을 벌처의 활용으로 지상군 쪽으로 시선을 돌려놓고 예, 캐리어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수 있음을 쫓아 골리앗으로 캐리어를 등세 나가낼 수 있다면 그래도 몰라요. 예, 이런 플레이는 상당 좋아요. 예. 자, 지상을 줄여주고 있는 이재훈 선수 스파이더 마인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7시쪽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훈 선수 지금 서서히 네. 원기에 뭐 가는 것 같은데요. 예, 7시쪽이 그렇다고는 하나 예. 캐리어가 어딜 타격하든 그 타격은 이재훈 선수, 이재훈 선수에게 상당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예, 예. 어디 가든 간에 어디에요 센터든 앞마당 지역이든 혹은 이렇게 뭐 쭉 우회해서 본진이든 7시 지역이든 가면은 건물 4-5개는 예, 그냥 갑니다. 우습게 묶어서 공사는 캐리어거든요. 갑니다. 갑니다. 그것 캐리어. 때문에 이 캐리어가 이렇게 많이 쌓인 것 때문에 이 화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 이재훈 선수가 이번 경기 그르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재훈 선수가 예. 지금 하고 있는 멀티 다 성공하더라도 결국 캐리어 못 잡고 그렇죠. 거예요. 예. 예. 멀티가 다 성공하고 그 지역에 한 10분씩 돌아가도 캐리어가 그 멀티를 파괴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초과 안 걸리거든요. 예. 네, 공사무 캐리어 이 정도 규모면 그냥 1.4m 걸리면 10초가 안 걸립니다. 네. 예. 자, 배로프 쏘시는데요? 김현 선수? 또 깨졌죠. 그렇죠. 코버트 예. 없습니다. 뭐, 아웃시 지역에서 짓고, 배럭스를 짓고 있었던 상황, 아, 세키 지역에서 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깨졌을 가능성이 높고, 예. 자, 일반력기. 가 지워지고 있다거나, 일반력전을, 예. 일반력전 노리는 것 같죠? 캐리어를 한꺼번에 아, 잡아낼 그러네. 수 있는 것은 저거밖에 없다라는. 예. 아까 보기에는 좋아 보이진 않네요. 예.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예. 없으니까. 없으니까. 계속 선택해. 예, 자원적인 여유가 있고, 뭐. 아, 이겼다 싶으면은 그냥 골리앗은 레이스 가서 밀 거예요. 아이고, 브로브가 기다렸다는 거지. 시리즈 먼저 하자마자 가서 브로브가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브로브가 이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멀티가 아무리 돌아가도, 다 성공을 해도, 이면 선수를 캐리어 못 잡으면 진다고요. 예, 자, 또 예. 견제 나갑니다. 이거 견제 나갑니다. 눈물 경제 캐리어 잡아내서, 캐리어만 잡아내면은, 와, 캐리어 이거 한 군데 넘는 것 같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캐리어만 잡아내는 이면 선수 이길 가능성 높아집니다. 와, 캐리어가 한 부대 공사모, 예, 인터셉터 공사모. 네, 지상군 노업입니다. 자, 과연 고스가 예, 얼마만큼 락다운이죠? 얼마만큼 치료를 네. 받는지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락다운 걸고 네. 캐리어 멈춰놓고 과반수 잡아내서 딱 두 타이밍만 성공하면은 결국 캐리어 이렇게 다시 못 모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재훈 선수도 네, 네 자원적인 한계가 예. 있기 때문에 캐리어만 잡으면은 지상군으로는 어쨌든 이면 선수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지상군 예. 너무 없네요. 자, 이면 선수 대역전 기회는 고스트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네. 자, 고스트 나왔어요. 상상 못하거든요. 네. 이면 선수 생각을 하겠지만 설마 실체화되라고는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아, 그러나 2지역 멀티를 못 깨면 결국엔 지상군에는 밀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저지역 한지지역 멀티를 깨버리지 못하면 얼마 안 되는 드라군이지만 즐겁다 보이지만 이게 합쳐지면 정말 무섭거든요. 네. 예, 락다운 걸기엔 필요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일단 그래도 그거밖에는 없어요. 지금 방법이 골리앗으로 때려잡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예. 공사모 캐리어 한 부대, 예, 뭐, 한 번만 쳐도 860 봐야 되는 길일 수 있어요. 네. 자, 고스트가 4시 준비가 되고 있고, 드랍스가 첫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울렛은 무척 캐리어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1.4, 1.4 하면서 전진하는 고울렛은 그냥 떨어지죠. 고스트 많습니다. 네. 자, 어차피, 뭐, 고울렛 양이 많지 않아서 캐리어를 가잡지 못하더라도, 락다운은 걸어볼 요량입니다. 네. 그냥 물러섰었는 이면 선수. 네. 아, 이런 와중에서 어쨌든 일곱 상장 기지는 결코 살렸어야 되는데. 네. 살리질 못했네요. 자, 순간 길목을 차단하고 있는 캐리어 릴레이 채취까지 방해합니다. 자, 드랍시 타고 출발합니다, 고스트! 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고스트죠? 홈에, 자, 동선 파악했습니다. 동선 파악했어요. 자, 캐리어. 갑니다. 네, 미디어에 보시면 알겠지만, 3시 구역에 있습니다. 몰려있습니다. 자, 뒷자로 골리앗 잡고. 자, 자, 먼저 대관지 그렇지! 캐리면서. 자, 자, 락다운! 락다운! 아, 락다운! 그래도 하나 걸려도 이겼어. 예. 자, 이제. 캐리어가 너무 많고, 공사범이란 말입니다. 캐리어! 패자조 경기는 한 번만 패배를 하게 되는 경우 완전히 그냥 탈락으로 이어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낭떠러지 앞에서 경기를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담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임요한 선수는 그 자신의 능력을 100%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후반에 들어서는 무언가가 하나 빠진 듯한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패배를 한 것 같은데 진정한 그 역전을 당하게 된 그 빌미 예, 그 빌미를 제공해줬던 그 장면을 함께 보시죠. 예, 이렇게 임요한 선수가 언덕 진출을 할 때 어느 정도 손해를 보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임요한 선수가 당분간은 어느 정도 그 유리함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이재훈 선수의 앞마당까지 진출을 하고 예, 도착을 했을 때 어느덧 보니까 병력의 손실이 쌓이고 쌓였단 말이에요. 예, 그때부터 임요한 선수는
역전을 당할 그 빌미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상대방의 그 멀티 지역까지 공격을 가는 건 분명 좋았어요. 임현 선수가 그만큼 유리했고 병력이 많았었는데 이대훈 선수의 그 안마당 멀티를 완벽하게 파괴시키지 못했던 것. 네. 그랬기 때문에 임현 선수는 결국 패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현 선수는 초중반까지의 그 자신의 유리함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꾸준한 그 공격, 약간은 그 집중력이 떨어진 듯한 그 상태에서 공격을 계속 가능했던 것인데, 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왜냐? 패자들에서의 그 경기였기 때문에요. 계속되는 셔틀 공격 실패, 임요한 선수는 추가 멀티 성공.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선수의 승리를 예상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선수는 결국 회복 불능이라는 주의의 판단을 무색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었죠. 어떻게 이번 경기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는지, 제가 생각하는 이번 경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세 차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전황에 유리함을 가져다 준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래도 임현 선수의 자원력이 이재용 선수의 자원력에 비해서 뒤처지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이재용 선수의 드래곤 특공대가 바로 이 지역, 예, 7시 지역 멀티를 파괴시키고 뒷길을 돌아서 결국 임현 선수의 앞마당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이런 그 이재용 선수의 드래곤의 대활약, 이것이 이번 경기의 역전의 발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정면에서는 이렇게 적당히 싸워주고요, 예, 결국에는 7시 지역에서 활약하기 시작한 드래곤들이 이재용 선수 역전의 1승 공신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기 초반은 유닛의 수가 전수가 되고는 하지만 경기 후반으로 접어들게 되면 역시나 자원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반부터 좋지 않았던 자원 상황을 수습하게 해준 바로 이 순간이 이재용 선수 대역전극의 첫 시나리오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이재훈 선수와 임유환 선수의 경기를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 경기가 참 놀라운 게 분명히 임유환 선수가 앞에 선전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또 그렇게 뒤덮이는지.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역전을 한번 당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그거 난단 말이에요. 맞아. 그럼 다음 경기에까지의 그 영향까지도 주는. 그러니까 예. 맞아요. 영향 줬잖아요. 이 경기. 진짜.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어찌어찌 해서 보니까 MSL 패드에서 8강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도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임요한 선수는 다 잡은 경기, 예, 다 잡은 뭐, 고기. 예, 이렇게 생각을, 예, 뭐, 어쨌든 곰. 예, 뭐, 이런 것까지. 예, 뭐, 어쨌든. 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놓친 것도, 그냥 놓친 게 아니라 역습을 당해서 자신이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인 스코어는 1대 0, 정신적인 데미지는 몇 대 0인지도 모르겠고, 예. 그렇네요. 예, 그런 데서 오는, 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두 번째 경기까지 내준 느낌이 맞아요. 나는데 예, 임요한 선수 여기서 무너질 선수가 또 아니죠. 예, 다음 시즌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또 이재훈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그 중반에서 찔러지는 그 세 경기, 그러니까 네. 세 경기가 아니죠. 세 번 찔러가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재훈 선수가 정말 잘한 거야? 아니면 임요한 선수가 약간 방심한 건가? 이재훈 선수가 정말 잘하기도 했고 임요한 선수가 조금 부족하기도 해서 예, 뭐. 둘 다 맞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태양이신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맞다고 해야죠 저는. 그러지 좀 말고 좀 예.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세요. 타자용 같은 색깔. 저요? 네. 그거는 예, 뭐 왔다다 한 번. 좀 더 유니크한 그 사람 아닙니까? 네. 중요 부위에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껴주시고요. 오늘 한번 꼭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를 네. 기다리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가끔 해보고요. 맨날 올 때마다 오늘은 좀 또 성춘 씨가 뭔가 재밌는 발언을 하셨어요. 기대했어요. 해서 온다는 거예요. 기대를 접으시지 마세요. 누가 접으러 온다는 거죠? 네. 좋아요. 그렇다 칩시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결정적인 장면 그때 그 순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해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더 멋진 경기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